휴. 아까 아침에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수아랑 파우더를 조금 샀고요. 얘네들 잠깐 여기다 두고 하나씩 골라볼게요. 이건 저희 소영쌤이 선물로 사주신 핸드크림입니다. 제 생일이라고 사주신 건데, 오, 와우. 이렇게 열어지네요. 으흠. 핸드크림. 이거 네일샵 하시는 분들이 이거 소품으로 이렇게 쥐고들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당분간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예뻐가지고. 어떤 향일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닫혀요. 버리기 아깝다. 잠깐 뒤에다가 놓고. 다음 택배는 스와로스키들인데요. 금방도 스와로스키를 아침에 한번 택배했는데 이거는 또 새로운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깜빡한 것들, 까먹은 것들을 구매를 좀 더 했고요. 딱히 새로운 색깔들은 없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사은품이고 이달의 하트에서 자주 쓰이는 컬러 하나가 없어서 컬러 하나 샀고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메이크앤 유리아를 또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많이 사놨습니다. 색깔은 총 세 가지를 제가 샀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샀고 이거는 진아 언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우더인데 몰디브라는 파우더래요. 이건 한번 써보기로. 제니퍼 로고를 달고 있지만 루벤스에서 소리를 했습니다. 루벤스 거고 이렇게 왔네요. 점검 완료 루벤스 해서 이거 수리하고 산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여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기 문제가 아니라 저희 문제라고 하셔서 수리비를 따로 냈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뭐 근데 떨어뜨렸냐는 거예요? 떨어뜨린 적 없는데 지난번에 이 루벤스께 램프가 한번 탔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일단 있으니까 쓰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짠 이렇게 이거는 저희 수강 물품이라 공개가 안 돼가지고 얘는 혼자 따로 언박싱을 하겠어요. 그러면 요번 택배는 이렇게
앞에도 더러운데요. 여기가 진짜 더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휠이 더러워가지고. 와, 여기 제일 더럽다. 천천히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돼요. 잠깐 카드만 내려놓고 용품들을 준비해야겠어. 끝. 어, 난장판인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깨끗깨끗. 반짝반짝. 광도 됐습니다. 이번적임. 거울인데 내부도 반짝반짝. 아이고. 저 올해 처음 입었어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요즘 프리 사이즈 안 나가요. 프리 사이즈 아니라. 저 미쳐가고 다들. 이게 이름이 뭔데요? 체리 에너자이저. 아, 몬스터 그런 건가?
요즘에 이달의 하트 시즌이 와서 열심히 만들어보기 위해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어제 저녁에 손님한테 한번 해본 디자인인데 바로 즉석에서 그냥 바로 손에다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달의 하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바로 만들어볼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를 컬러링을 합니다. 이 색이 맞나? 확인해보니까 이 색이 아니지 뭐예요. 그래서 닦아내고 이렇게 싹 다 베이스 컬러도 컬러링하고 한번 큐어링을 할게요. 저희 샵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파우더예요. 이렇게 노을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색깔을? 석양색? 주황색? 피치?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잘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또 이거 올릴 거예요. 유리알. 이 유리알은 조금 더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피치피치하고 파스텔 같은 느낌? 어차피네. 이렇게 큐어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꽃 한번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체인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체인을 달아줬고요. 이제 픽시를 뿌려줄 거예요. 이제 이 나머지들을 꾸며주고 올게요. 완성. 다시 배열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입니다. 엄지에 되게 오묘한 마블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이게 포인트고 여기 새끼손가락에도 은근히 포인트가 있어요.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녹산냉면. 이달의 하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고 이제 이거 두 개만 여기다 붙여놓은 다음에 수정할 거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잠깐만,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어. 아니요, 그냥 일단은 그대로 해야겠어.
찢은 8월달 아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하는 거 보여드렸던 거 보라색에서 파랑색 버전으로 바꾼 그 아트고요. 벌써부터 엄청 많이 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름 맞이. 맞이? 여름 가기 전에 한 번쯤 해봐야 할 그런 아트들. 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개. 조개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여름 분위기? 이거는 제가 이제 샘플네일 올릴 건데 짠! 이렇게 손에 하니까 더 예쁘죠? 이 아트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먼지 포인트. 이것도 8월까지는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저기로 하나 했고 이번엔 다시 저희 샷 특징인 핑크톤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 프레임은 손톱에 맞게 다 변형 가능하고요. 얘네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신상 왕 예쁜 글리터들. 약간 단정한 느낌도 만들어봤는데 오 얘는 단정은 아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되게 화려해요. 이 픽시랑 유리알이랑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화려한 거. 이거 뭔가 키츠키치의 여성스 로만스 푼? 이건 계절 상관없이 다 잘 맞을 것 같아요. 8월 말에는 이런 거 하면 가을 맞이도 되고 좋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BKB 젤이라서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되게 홀로그램이 있는 그런 아트예요. 이건 제가 이번에 약간 신경을 조금 써서 만든 그런 아트입니다. 구름이랑 구름 마블이 들어갔어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반짝반짝 영롱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요 버라이어티 올 수화가 들어가가지고 뭐 단가는 조금 있어요. 있는데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번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이렇게 두 개예요. 딱 봐도 비싸게 생긴 친구들. 나머지 가격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디올 슈그린데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